네, 안녕하세요. 토이메이커스의 메이커와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브 모터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18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하는 기어를 회전시켜서 모터를 동작시키거나 아니면 RC카의 방향 제어나 그 로봇의 관절 제어 아니면 뭐 잠금 장치를 이렇게 동작시키고 풀고 하는 데서 사용하게 됩니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뭐 빨간색, 검은색, 흰색 선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주황색, 갈색, 빨간색으로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살펴보면 보통 그라운드 색이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서브모터에서 그 신호선 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또는 흰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에서 서브모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서브모터는 검색에서 서버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서버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SG-00이라는 그 마이크로 서브모터를 그 기본 스타트 키트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회전시켜 보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에서 서버 모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그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핀 번호를 보여주기 때문에 색상을 혼동할 리가 별로 없지만 실제 서브모터에서는 색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갈색은 그라운드, 그 다음에 붉은색은 전원선, 그리고 신호선은 이렇게 주황색 또는 흰색, 노란색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핀에 연결을 하고요. 색상은 검은색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선은 5V로. 붉은색, 그리고 신호선은 디지털 핀 아무데나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서는 텍스트 기반으로 바꾸고 서브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시어너에서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쓰는 샵 include 하고 서버.header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듯이 형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서버 그 다음에 변수명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이미 서버라는 변수명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S1이라는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변수명 attach라는 함수를 쓰고 매개 변수로 연결된 핀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3번 핀이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하는 역할이 원래 서버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PWM 제어가 필요합니다. 즉, 듀티 사이클을 변경시켜서 이 각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듀티 사이클을 줘야 하는지, 그게 이제 몇 도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erver.h라는 헤더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각도를, 입력하는 형태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한번 그 레퍼런스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표준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다양한 그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모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리고 LCD 액정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SD카드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우리는 여기 서버라는 이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거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버 라이브러리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그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12개까지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고요. 뭐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경우에는 뭐 48개가 지원이 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PWM 기능이 디세이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동안 9번, 10번 핀이 원래 PWM을 지원하는 핀인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9번, 10번이 비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각도 값을 작성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S1에 그 서버 모터의 변수에 write 값을 입력해서 각도를 90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가 물리적으로 그 움직이는 데그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딜레이 함수를 통해서 한 20ms 정도 딜레이를 줘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아두이노 보드와 그 서버 모터를 연결했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딜레이 함수를 줘서 이 명령어가 아두이노 보드에서부터 그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데까지 걸리는데 시간을 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90도 정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80도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이렇게 180을 입력하면 180도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180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17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아두이노 헤더 파일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구글링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그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의 그 server.h라는 헤더 파일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그 위에 부분 다 주석이고 프로그램 언어가 C++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러리는 C++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그 minPulse Width하고 maxPulse Width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attach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화를 시켰는데 기본 값은 핀 번호를 넣게 되지만 옵션으로 그 최소와 최대 값에 대한 이런 펄스 주기,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펄스 주기를 입력하게 됩니다. 즉544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2400 마이크로 세컨드를 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각도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입력을 해주면 각도 값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어태치 함수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썼던 그 함수 어태치 함수는 그핀 번호만 입력을 했었었고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함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로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하고 최대값. 그래서 봤더니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최소값은 기본으로 544 마이크로 세컨드이고 그다음에 맥스는 2400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이 값을 한번 변경을 시켜서 544, 2400.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죠. 그럼 이렇게 2500 마이크로 세컨드로 변경을 하고 180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 180도까지 변경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서버 모터마다 기계적인 특징은 있겠지만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본 값으로 아마 2400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write 함수들도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write 함수를 보시면 여기서도 0부터 180까지 이제 그 범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헤더 파일에서 write 함수를 보면 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값이 200보다 작을 때는 그 앵글, 즉 각도 값이지만 그거보다 클 때에는 마이크로 세컨드 그 시간이라는 그 펄스 폭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